자,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 당대표 후보들 잇따라 만나고 있는데 윤상현 후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십니까? 아, 예, 국회 쪽에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이제 충청권 합동 연설회가 있었는데 뭐 배신자 논란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민심과 당심의 그 변화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아, 사실, 이제, 당심, 민심 비율이 8대 2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은, 당심이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당심하고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하고는 간극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제 뭐 어대한 분위기가 있습니다만, 이 당원들 사이에서는 이 우려하는 분위기가 강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하고의 신뢰가 정말로 없는 거냐. 또, 당론이 있는데 최수근 상병에 대한 3자특별법을 해야 되는 거냐. 또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 있어서 그걸 씻고만 있어야 됐었냐. 그때 다섯 차례 보냈으면 인간적으로 한번 통화를 하고 그 문제를 풀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어제 그 제가 연설하시는 걸 유튜브로 봤는데 예.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국민의힘 중앙당을 폭파시켜라. 나 예. 윤상현도 폭파시켜달라. 이렇게 멋진 연설을 하셨는데 예. 그게 진위가 뭐였습니까? 아, 폭파시켜 달라는 것은 우리 당 중앙을 예전에 폭파시켜 달라는 건데 예전에 모택동 한번 보십시오. 모택동이 홍위병들로 하여금 공산당 본부를 폭파시켜라라고 네. 했는데 저는 우리 당 중앙이 너무 비겁하다는 거예요. 어? 또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 중앙을 폭파시킬 정도의 절절한 심정으로 창조적인 파괴를 해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총선 참패 이거 몰랐습니까? 당연히 이런 식으로 갈 거면은 총선 참패된다고 예견했어요. 저도 그래서 뺏샘 정치하지 말자. 수도권 위기니까 좀 대책을 만들자 했는데 당이 비겁하게 침몰했고요. 지금 총선 참패한 지 3개월 이상이 됐는데도 당이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 반성한 적이 한번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정말로. 그냥 플래카드 쫙 걸어놓고 한번 90도로 인사한 것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총선 백서를 만들어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당이 사실상 공동묘지의 평화 속에서 죽어있다. 이런 당을 폭파시켜달라는 겁니다. 폭파시킬 주체는 당원 여러분들이라고 한다.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폭파하는 걸 가장 싫어할 거예요. 출석이에요. 계보정치, 오더정치, 그런 사람들의 실리나 DNA나, 그런 사람들의 심리나 DNA나 고질적인 병폐를 깨부술 게 누구냐? 당원분들이 아니라 당원분들이 나서달라. 이런 식의 이제 제가 강한 주문을 드린 겁니다. 네. 어제 이제 총선 끝난 지석달 지났는데도 총선 백서 하나 못 만드는 당에 미래가 있냐? 분노해야 된다. 또 분노를 강조하셨어요. 예. 이거 왜 백서 발간 제때 못 하는 겁니까? 이게요, 백서는 거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결국 뭐냐? 이 지도부터 줄서기 한다는 겁니다. 우리 당의 줄서기. 네. 고질적인 병폐가 이겁니다. 줄 서는 거. 계보 정치하는 거. 아니, 세상에 이번 전대 의미가 뭡니까? 총선 참패의 진지한 성찰 속에서 우리 미래의 당의 방향을 논의하는 전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총선 백서 이미 준비돼 있어. 다 됐어. 조정호 위원장 내고 싶어 해. 그런데 비대위에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대표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비대위원장이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한다는 거라. 그리고 한동훈 후보께서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니, 세상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발간을 안 해요? 그러면은 전당대회 이후에 백서가 발간이 돼요. 거기서 무슨 처절한 반성이 있겠습니까? 그냥 덮고 넘어가죠. 그래서 이 당이 안 되는 겁니다. 4년 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힘들 겁니다, 이 당은. 그래서 이 당을 깨부숴야 된다는 겁니다. 이당 깨부수지 않으면요. 미래 없습니다. 만년 2등. 패배에 익숙한 정당으로 이미 10년 전부터 고착화됐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합니까? 한번 솔직하게 박영선 의원님 한번 보십시오. 108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 국회의원 중에
정말로 처절하게 민당하고 싸워서 온 사람 10명도 안 돼요. 네. 수도권에 10명도 안 돼요. 아무리 떠들어봤자 공천이권 당선되는 분들의 이 감수성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들어줄 분들이 누구예요? 당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도부가 맨날 저렇게 얘기했고요. 제가 조정훈 위원장한테 얘기했어요. 야, 빨리 준비해서 내라. 다 됐다는 거예요. 막는다는 거야, 비대위에서. 그러면 너 사퇴해. 제가 사퇴하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거 가지고 무슨 총선백서 위원장 아니야. 너 총선백서를 조정훈 위원한테 지나니. 너 그 다음에 전대 이후에 낸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빨리 내. 못 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 당의 문제점입니다. 당의 비대위도 선관위도 이미 그게 줄서기 형태예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러닝메이트제, 당원당규 위반입니다. 그런데 지난 우리 작년에 김기현 대표 때부터 러닝메이트가 횡행해요. 아예 노골적으로 해요. 그런데 제재를 안 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또 허용해줘. 그게 뭡니까? 관행에 줄 서는 거죠. 그래서 이 당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당을 깨달라면 정말 이 당 폭파시켜야 돼요. 저는요. 절절한 심정을 얘기합니다. 이 당 폭파 안 하면요. 미래가 없습니다. 이런 당에 무슨 희망을 둡니까? 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제 환동훈 후보 연설 때 뭐 배신자다 이런 목소리 나오면서 뭐 의자를 들고 뭐 여러 가지 뭐 그 난투극처럼 비슷한 그런 상황이 연출됐는데 이 배신자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 사실 저는 배신자라는 프레임 참 대단히 듣기 거북한 이제 프레임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자다 했는데 이미 우리 한동훈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신자라고 이미 프레임이 설정이 됐고요. 사실 그동안에 대통령이 이제 한동훈 후보를 키우지 않았습니까? 이번 정부의 황태자라고 했고 또 법무장관, 검사장에서 여섯 단계를 뛰어서 장관을 만들고 비대위원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총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 행태를 보면은 특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단어 이제 대단히 이제 엄청난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거 나오면은 두 분 간의 신뢰가 없다라고 필요들도 당원들이라면 다 느낄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사실 제가 한동훈 후보에게도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당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하고의 신뢰관계입니다. 신뢰가 있어야 뭐든지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풀리는데 신뢰가 없으면요 당정관계가 쓸 수가 없습니다. 옛날 공자가 자공한테 무신분립이다. 신뢰가 없으면 쓸 수가 없다. 그게 딱 당정관계에 들어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는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표현들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든 대통령과의 신뢰를 어떻게 세울 건지 그것부터 당원들한테 알려주는 게 급선무일 것 같아요.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몸속에는 민주당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DNA가 있다. 물론 이제 수도권 험지에서 5선한 부분, 또 사무총장 시절 지방선거 보선 잇따라 승리를 이끌어낸 거, 뭐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같은데 지금 이제 선거인단 중에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왜 집권여당 국민의힘 당대표는 윤상현이어야 되는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아, 지금 당 대표는요 한마디로 당의 얼굴이자 자존심입니다. 가면 적어도 민당하고 싸워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민당하고 싸워 진 분들 또 대선에 이제 뜻이 있는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혼탁해지지 않습니까? 당원분들이 잘 알죠. 그래서 적어도 민당하고 싸워 승리한 사람이 누구냐? 어? 라면 이제 답이 나오고요. 특히 우리 보수 우파의 정통성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적어도 당이 분열되고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또 우파가 위기에 처했을 때 당원들하고 끝까지 동고동락하면서 울어준 후보가 누구냐. 그리고 대통령하고 신뢰, 제가 말씀드린 신뢰 가장 중요한데 신뢰를 가지고 공개석상이나 사석에서도 윤심이 당심이고 민심이 아니라 민심이 당심이고 윤심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대통령께도 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정말로 대통령께도 말씀드리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보면은, 근데 이게 인기 투표가 아니잖아요. 정말로 이 당을 총선 참패의 위기에서 구하고 당을 어떤 식으로 변화 혁신하느냐. 이기는 정당, 민생 정당 누가 만드냐. 이런 데 주안점을 두고 한두 가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텐데. 그래서 요거는 좀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생각해야 됩니다. 금방 떠오르는 답이 아니라서. 네. 어려운 면이 자, 여러분님 말씀 잘 들었고요. 있습니다. 예. 트럼프 보도 이제 피습 직후에 파이팅을 외쳤는데 예.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예. 윤상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였습니다. 자, 저희가 이 전화 연결을 했는데 댓글 중에 재밌는 게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박영환의 시사일번지 주제는 국민의힘 폭파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이 충청권 합동연설에는 정말 지지자들 간에 이제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배신자 꺼져라. 야, 그러면서 이제 의자까지 뭐 던지기도 했다고 해요. 당 선관위가 지금 재발 방지 대책에 나섰다고 하는데 당내에서는 이제 전당대회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점점점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자, 진수현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 소속된 제 입장에서는 이게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전대 끝나고 당이 다시 원팀이 될수 있을지 그게 몹시 염려가 되는데 이게 겨우 당, 물론 겨우라는 표현이 안 맞습니다만 이게 무슨 대권 경쟁도 아니고 당 대표, 그래서 임기가 뭐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 대표 한분 뽑는 이 전대가 이렇게 시끄러울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 가닥 희망을 가지는 거는 국민의힘은 굉장히 깨지기는 또 어려운 당이에요. 그래서 이 당이 이렇게 두쪽 나는 이런 일은 없겠지만, 여전히 윤상현 후보는 폭파시켜야 된다고 하던데. 아이, 그러니까 그러면 창조적 파괴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이제 그것도 잘안 되는. 당원들의 힘으로 좀 해달라고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중앙당 폭파했으면 좋겠다,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윤상현 후보의 그 심정을 저는 100번 이해하고 아, 공감도 그래요?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당원들이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을지 당원들 역시 줄석이나 계파 정치에 같이 편승하는 그런 성향들이 사실은 없지 않아서 예, 걱정이 되네. 하여튼 뭐 깨지지 않겠지만 전대 이후에 이 후보들 사이 앙금은 굉장히 그 깊게 남아서 두고두고 우리 여당이 하나 된 힘으로 뭔가 이 민주당하고 싸우고 또 정권을 뒷받침할 그런 정도까지 결집이 될지 하여튼 그건 굉장히 걱정되는 대목이고요. 어제 있었던 상황은 마치 수십 년전 강목 전당대회를 연상케 해서 몹시 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김용규 의원님, 이제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출마 자체가 분열과 파탄의 원죄다. 이렇게 또 일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김여사 문자 익심 논란, 또 사천 의혹, 그리고 댓글템 의혹 이러면서 결국 이제 앞서가는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격, 그다음에 어제는 이제 배신자라는 어떤 그 이제 주장까지 터져나오고. 자, 이래가지고 국민의힘이 이 전당대회 이후 이게 잘 굴러갈까요? 잘 굴러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뭐다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 것인 것 같습니다. 우선 어차피 무슨 대표는 한동훈이다 해서 최근에는 어쩔 수 없이 한동훈이 대표가 되는 꼴을 봐야 되는 그런 이제 용산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대표 선거가 나오기도 전에 대표가 됐을 걸 전제로 해서 어떻게 대표를 쓰러뜨리지, 그런 플랜 B가 가동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면 이미 이것은 쑥대밭이 됐다. 어제는 예고편으로 약간 맛만 보여준 꼴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뭐 이제 실제로 문제라고 보는데, 사실은 윤상현 의원님이 얘기한 뭐 폭파시킬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이 폭파시킬 거리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 정말로 얘기해서 나경원 의원 우물쭈물하다가 대표 나오는 걸 원희룡 그 전 의원한테 내다봐이 당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질 것 같으니 가만히 있다가 최근에 여론조사 나오니까 원희룡한테 자기가 이길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전에는 바로 나경원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연판장 두 번 받았다고 막 용산과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배신자에 대해서 한동훈 공격을 하면서 용산의 윤심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지도자입니까 도대체? 왜 나경원 후보를 콕 집어서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하세요? 원희룡은 더 나경원보다 처음에 앞섰다가 뒤떨어지는 원희룡은 완전히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왜 이 열을 내냐면 소위 우리 또래거든요. 여야 할 것 없이 586의 주자들이 보이는 행태, 민주당의 586들이 보이는 행태, 뭐 송영길 뭐 까라 뭐 할 것 없이 그 다음에 실제로 이쪽에 다 82학번 81학번 83학번들이 보이는 행태가 사실은 유럽에서 68학번 68세대들에 대한 평가 못지않게 지난 20년이 이것밖에 안 되냐. 뭐 원희룡 나경원 다 우리 똑같은 82학번 똑같은 나이대인데 지난 20년을 뭐 가지고 살았냐. 사실은 최근에 여론 뭐 토론해 보십시오. 너무 뭐 과열됐다 하니까 뭐 정책 토론을 하는데 하루를 못 가잖아요. 콘텐츠가 그만큼 없나 하고 한동훈 정치 안 해봤다는데 정치 안 해본 한동훈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 지난 20년을 어떻게 봐야 돼. 그래서 뭐 폭파할 게 뭐 무슨 거리가 있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여야 모두가 한국 정치의 콘텐츠의 부재 네. 뭘 개혁해야 될지 뭘 변화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서 해바라기 내가 진짜 해바라기다 내가 진짜 뭐 무슨 대통령하고 가깝다 대통령하고 가깝다고 얘기할수록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 묘한 현상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네. 모르겠습니다. 자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무소속으로 두 번이나 민주당의 이긴 분 아닙니까? 윤상현 화이팅 이런 글 올려주셨고요. 원희룡의 목표는 오직 한동훈을 떨어뜨리려는 것 같다. 그러니까 본인이 당대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아니, 그건 안 알겠는데 떨어뜨리기를 예. 못하니까 문제죠. 그 자, 의도는 알겠는데. 자 이런 또 댓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분열되지 않을 건데 전대 끝나면 용산이 나서 후보를 하나로 대개 통합에 앞장서줘야 합니다. 글쎄요 이게 민주당 개딸 비난할 게 없습니다. 지금 이제 국힘당의 어떤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지자들의 육탄전이라니 이게 보수의 민낯인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침에 이 나경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묘한 글을 올렸는데요. 원 후보는 절대로 한동훈 후보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당대표 되면 내년쯤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재보궐 선거에 한동훈 후보를 선수로 출격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가 정치권에 자연스럽게 복귀하고 의회 정치를 몸으로 익히며 대선의 꿈을 기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당대표가 되면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좀 자신을 중심으로 단일화를 해달라는 건지 아니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자격이 없다는 거를 이렇게 하는 건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저는 지금 이게 전당대회를 뭐 분당대회 이렇게 부르던데 저는 약간 전폭대회처럼 보이더라고요. 전부폭로대회. 전폭. 그러더니 어제는 의자 들고 싸우길래 이제 조폭대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 중앙당을 해체하자, 폭파하자라는 얘기가 당대표 경선 주자의 입에서 나올 정도라면은 이미 국민의힘은 장례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아니, 왜냐면 제 얘기가 아니라 중앙당을 폭파하자라는 게 어떻게 그 후보 입에서 나올 정도로 참담함을 아마 저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검사들과 기존 정치인들이 사익결합체로 그동안 맺어져 오다가 단기간 동거하다가 이제는 그 결합체가 해체되고 있는 수순 아닌가 달리 말하면 이제 붕괴 수순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참담한 마음이고 저는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민심과 동떨어져서 국민들의 미움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서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국민들은 누가 지킵니까?
지금 뭐 청년들 살기 힘들다, 뭐 청년만 힘듭니까? 중장년 다 힘들고 노인 빈곤율 우리나라 1등이고 다 힘든 이 나라에서 지금 이 내부는 뭘 하고 있는 건지를 저는 정말 되묻고 싶고요. 저는 요즘에 국민의힘 그 주자들 입에서 정권 재창출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굉장히 저는 화가 나거든요. 아니 정권을 지금 창출한 것도 관리를 못해가지고 이 지경 나라 꼴을 만들어놨으면은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종아리를 들면서 국민들께 때리십시오 맞겠습니다. 이게 정상이지. 어떻게 지금 만들어놓은 기창출한 정권도 비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가지고 한마디도 못하면서 무슨 정권 재창출을 운운하는 것인지 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고 있으면은 정말 한국 정치의 수준 자체가 너무 과거로 역행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정말 국민들이 너무 좀 참담하실 것 같다. 그래서 뭐 아까 앵커께서 물어보신 그 단일화 여부는 별로 관심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정말 나라 걱정이 됩니다. 아니 중앙당이고 뭐고 폭발 건덕지도 없다고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집일수록 재건축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 뭐 이제 폭발시키고 말고 할 게 없으니까 다시 짓기 용이하다. 뭐 그런 희망도 한번 가져보고요. 그다음에 신 변호사께서 지금 윤 대통령이 국민들 지지를 거의 못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전대 후보들은 나와서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하니 이게 민심과 굉장히 동떨어진 얘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지금 전대 룰 자체가요. 당심 80%에 뭐 민심 20% 섞는다고 하지만 20% 섞게 되는 민심이라는 것도 순수한 민심이 아니라 당심에 굉장히 가까운 민심이기 때문에 후보들은 결국은 당원들의 그 정서에 부합하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들을 내놓고 있는데 제가 그 영남 민심에 영남 정서에 굉장히 정통한 이 여권의 중진 의원이 이제 분석한 얘기를 들어보면 그 대구 경북이나 영남 쪽의 당원들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을 일단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탄핵 당하는 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지켜줘야 하고 그래서 다음 대선에 그래도 이재명 후보 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한동훈 후보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론조사가 이렇게 예, 그 나오고 다른 후보들도 결국은 윤 대통령 뭐 지킨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후보들과 관련해서 의견도 주셨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한 번의 선택 오류로 쭉 잡룡만 될 듯해 아쉽네요. 잠룡. 발음을 제가 잠자는 미음입니다. 잠룡. 아, 잠자는용. 자, 나경원 후보는 무슨 홍길동의 후손인가? 어딜 가든 다 그 지역의 딸이래. 이런 의견을 주실 분 있고요. 한동훈은 왜 국힘에 와서 아수라장을 만들고 있냐? 이런 글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거품 물고 싸울 정도 열정이면 제발 좀 국민을 위해 정치해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 민주당이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김두선장님. 그 집권당의 후반부 당대표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특히 대통령이기가 최악으로 추락하는 가운데 집권당 대표를 하면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거나 다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지난번에 이낙연 당대표도 봤고 그게 이제 2012년에 이명박 정권의 말기 이명박 정부의 지지도가 굉장히 하락했을 때 이명박과 싸운 후보인 박근혜 그때 당시 이제 후보가 올라오는 이유가 뭐냐면 친이 친박이 싸우지만 결국은 이명박 노선과 다른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일종의 정권교체적 성격을 띠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동훈을 앞에도 얘기했지만 한동훈을 당대표로 뽑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나마 야당하고 싸워보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 원래는 좋았던 사람이지만 이상하게 그렇게 된 사람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의 생각들이 반영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좀 불길한 건 이 사령부를 폭파하라 이게요 이후에 미래를 예측한 것 같아요. 왜냐면 당시도 모 대통령이 정권을 잃으니까 유속이 그 국가주석을 대항해서 실제로 동원해서 당대표를 엎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 한동훈 대표가 되면 진짜 사령부를 폭파하라는 이런 또 예. 전략이 나올까 봐 걱정입니다.